자, 오늘 이제 태백편 8장이에요. 이 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꼭 읽어볼 만한 글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왈 흥어시하며. 흥자는 흥기한다. 흥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시에서 흥을 돋구며. 시에서 흥이 나며. 시를 읽으면서 흥이 나지 않는 사람은 시를 읽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흥어시라고 했는데 흥이라는 건 뭐냐? 흥은 일어난다는 거야. 뭐가 일어납니까? 이 감, 어떻게 보면 감정 또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 시라는 건 뭔고 하니? 시, 본, 성정하여 유사, 유정하니. 시라는 것은 성정의 근본을 두어서 어디서 시가 나오냐면 사람의 성품이나 감정에서 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정에 근본하여 유사 유정하니. 시라는 것은 여기 사자와 정자가 있지요. 정은 바를 정자고 사는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에요. 바르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바른 감정도 있고 바르지 못한 감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성품과 감정에서 근본을 하는데 바르지 못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으니 기위연이 그말된 것이 시 구절이 된 것이 기이지 이미기자지요 이미기 쉬울리 이미 쉽게 알수 있으면서도 음영지간에 음자는 을풀 음자고 영자도 을풀 영자지요. 간자는 사이간자니까 읊고 읊조리는 사이에 시라는 건 읊어오는 거니까 억양 반복하여 억은 억제한다 즉 누른다 그런 뜻이고 감정을 누르는 거고 양은 또 드날리는 거야. 그렇지요? 시라는 건 그래요. 글을 잘 쓰는 것은 눌렀다가 축혀 세웠다가 눌렀다가 축혀 세웠다 이렇게 오르내리막이 있는 거야. 그런 글이 잘쓴 글이라고. 억양 반복하여 또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가 축혀 세웠다가 또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기감이니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이입구로 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감정에 다른 사람 감정에 쉽게 파고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지 초에 공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에 소위 흥기 기 호선 오합지심이 흥기 기 호선 오악 거기 호선 오악 네 글자에다가 옆에 조그만씩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글자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호선 오악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앞에 호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는 좋아할 호자야. 그리고 밑에 오자 밑에 거성 써 있을 때는 미워할 오자예요. 그럼 호선 오악 해석할 수 있지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미워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죠? 호선오악지심이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흥기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불능차이제 능히 스스로 이자는 그만둘리 마칠 이자니까 그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 어차이 득지라. 반드시 여기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소위가 된다. 까닭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를 읽어봤습니까? 시집을 내가 사본 적이 있습니까? 시를 안 읽는 사람은 뭐를 모른다?
호선오악을 하는 그 흥기하는 그 사람의 성정이라는 게 뭔지 몰라. 사람이 성정이 이렇게 성품과 감정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시다, 이것이. 자, 이제 시 넘어갑니다. 입어 예하며. 그럼 예라는 게 뭘까요? 예에서 서며. 우리가 예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예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라는 것은 질서다. 질서야. 어떤 질서입니까? 하늘엔 하늘의 질서가 있고, 땅엔 땅의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본받아서 사람이 해야 될 질서를 정한 것이 예야, 예. 그럼 되나요? 예는, 그럼 여기 이제 예라는 말을 풀이하고 있어요. 예는 이 공경사선으로 위보니, 예라는 것은 공손하고 경건하며, 사선은 사양하고 겸손한 거지. 그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이해가 되시죠? 유 젊은 도수지 상하니. 젊은이라는 게 뭐냐면, 절자는 이게 손을 들어보면 마디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돼 있지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일촌이라고 하잖아. 이거 한 마디잖아. 한 마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몇 촌입니까?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그 우리 노랫가라에도 있잖아. 노래 유행가에도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부부지간은 잘못되면은 그렇게 갈라 쓰는 거다. 근데 이 젊은 도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젊은 도수라는 것은 그거야. 한 치, 두 치, 세 치, 이렇게. 한치 건너 두 치, 이렇게 되는 그런 거를 사람마다 도수가 있어, 분수가 있어. 그러면 예전에 그 우리 선배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도수.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도수도 같지. 군사부 일체랬으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일촌이란 얘기지, 일촌. 그 가까운 일촌이 어떻게 요즘은 이제 왼수가 되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여기 젊은이라는 것은 문자는 문체, 문이 그런 뜻이야. 이게 단계별로 꾸밈이 달라, 채색이 달라, 그리고 도수가 달라, 그죠? 그것의 상세함이 있는 것이 바로 예야. 그렇지요? 가이 고인 기부지회와 근해지 속이라. 그러다 보니까 도수가 있고 그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기 때문에 고인 기부지회, 살갗 기자와 살갗 붓자리, 살과 살이 만나는 지점을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해지 속. 근해는 뼈야. 즉 살이 만나는 것, 뼈가 만나는 것, 그것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넌센스 같은데 하나만 문제를 내보지요. 여러분, 손톱 있지요? 발톱 있지요? 손톱이 왜 있지? 혹시 알아요?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단단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살갗으로 암만 뭘 잡아도 이게 잡기가 어렵잖아. 이 손톱이라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에 조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지. 마찬가지야. 뼈도 이 뼈 왜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막 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끼리 연결해 주는 것도 물용뼈가 또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고 신경이 가 있고 다 정말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늘이 만들었다고 할때 너무 정교하게 만든 게 우리 인간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다? 굳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다, 이거지. 엄밀하게 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로 학자지 중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간 단계에서, 여기 아까 초자가 있었죠? 처음 초. 여기 중은 두 번째 단계, 그런 뜻이에요.
소위 능 타견 자립이 불위 사물지 소요탈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능 타견 자립. 타견은 우뚝 이런 뜻이에요. 우뚝 자립, 스스로 서서. 스스로 서서 불위 사물지 소요탈제. 사물이 사물의 요는 흔들 요자고 탈자는 뼈아슬 탈자야. 저런 외적인 사물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게 되는 까닭이 바로 얘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저께부터 내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밖에 있는 게 커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다. 겉모습이 예쁘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보면 네. 외적인 물건에 의해서 마음이 뺏기는 사람이거든. 외적인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이 필어차에 반드시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예에서 그렇게 예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거죠. 마지막 단계는 그럼 뭘까요? 사람이 뭘 해야 돼? 노래도 하고. 노래방 문화 우리나라 발달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증세예요. 사실은 성어악이니라. 음악에서 완성이 되느니라. 학문을 크게 세 단계로 본다면 흥어시하며 인간의 성정에 기분을 둔 시를 시에서 인간의 감성이 생기고 이보예하며 예를 통해서 내가 설 자리, 갈 자리, 그칠 자리, 나갈 자리, 빨리 갈 자리, 천천히 갈 자리 그걸 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멋진 사람이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예만 차리면 아주 숨쉴 틈도 없이 그냥 답답하게 되겠지, 그죠? 시만 좋아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너무 약하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라? 그 성어 악. 그 풍류, 음악을 좋아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 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짚어보자고. 여러분이 MP3 담아서 듣고 있는 음악하고, 음악 시간에 듣는 음악하고, 같은가 다른가. 거의 다르죠? 근데 우리가 착각 속의 착각이 뭐냐면, 음악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뭐예요? 음악은 시대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를 유자 유행가일 수 있지. 그 유행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사람들 감정과 감상과 몸에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음악. 그게 부르의 명곡이라서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 음악 시간에. 진정한 음악은 어쩌면 그거일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는 그걸 가리키고, 음악 교수님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유행가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말한 음악이란 뭔가 한번 봅시다. 악유 오성 12율하니. 음악에는 오성, 다섯 가지 소리가 있어. 뭔지 아시죠? 말해보세요. 뭐예요? 궁, 상, 각, 치, 우. 들어봤죠? 어? 이게 바로 오성이야. 궁상각치우. 그 다음에 12율이 있어. 가야금은 12줄이지요. 12줄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양이라면 이게 음이야. 그러니까 가야금도 양음과 음음이 음양음양 이렇게 교대가 돼 있어. 그래서 바로 12줄이 돼 있어. 12율이라 그래. 그러니 경창질화하여 경자라고 읽는데 고칠 경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창이라는 것은 번걸로 그런 뜻이에요. 창자는 풀 창자지요. 서로 석 바꿔서 한 번은 이거 이렇게 석 바뀌는 거라 그래. 석 바뀌어서 질화. 서로 이렇게 그 하모니를 맺는다고 하지요? 화음을 맺는다. 화음이 되어서 이위 가무
팔음지절이라.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팔음지절이라. 여덟 가지 소리의 절이란 것은 절주, 마디, 그것이 된다 이거지. 그럼 팔음이 뭘까? 너무 이상한 건 못 묻나요? 팔음은, 이거는 좀 한번 알아두세요. 여기 말한 오성, 그 다음에 12율, 팔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팔음은 뭐냐면, 그 백호통의 말하기를, 팔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 흑토자, 흙으로 만든 악기가 있는데, 훈이야, 훈. 흙으로 만든 악기는 뭘까요? 도자기로 굽는 거예요. 흙. 그 다음에,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관현악기라고 하지, 관이라고 하지, 관, 피리. 그 다음에, 혁, 가죽으로 만든 악기를 북이지, 북, 북고자. 그 다음에, 바가지로 만든 악기가 있어, 박호자인데, 호. 그거는 뭐예요?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어, 생. 그 다음에 실로딘 악기가 있지. 가야금이나 이런 거. 그 현악기라고 하죠. 근데 돌로 만든 악기가 있지. 뭐예요? 경. 우리 석경. 들어봤지요? 편경. 나무로 만든 악기가 있는데, 그게 축오. 그런 악기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악기가 있는데, 종. 그 우리 편종. 편경 들어봤죠? 편종은 쇠로 만든 악기, 편경은 돌로 만든 악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 이게 팔음이야. 여덟 가지 만든 재료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거기에 12율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지, 율류, 12하니. 양율, 위율. 음의 소리를 율이라, 아니, 양의 소리를 율이라 하고, 음의 소리를 려라고 해요. 율려. 혹시 천자문 배울 때, 율려, 조, 양 배웠어요? 법률, 법려, 구를조, 변양. 천자문에 나와 있는데. 율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양율 음려, 즉 12가지 12율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사실은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의 음악은 거의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쇠소리를 많이 내지, 쇠. 서양 악기는 거의 쇠소리가 많지. 쇠소리가 많아요? 쇠소리가 많으면, 이게 쇠라는 게 원래 이제,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음도 있어. 동쪽에 나타내는 목, 나무로 된 악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생기가 돋는데, 쇠소리를 들으면 자꾸 아파져. 그냥 동양에서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즉 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동쪽은 목, 서쪽은 금, 북쪽은 물, 남쪽은 화, 불, 가운데가 토야. 그래서 동쪽 이쪽에는 생기가 돋는 쪽이고 서쪽은 생기가 아니라 이제 살기가 돋는 쪽이야. 서양 쪽의 악기는 거의 이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어도 이제 목관 악기 쪽 이런 쪽 괜찮아 좋아. 그 대표적인 게 이쪽에서 우리는 이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렇죠. 대나무니까 그걸 들으면 왠지 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고 뭐 저 서양의 새소리 이제 뭐 색소폰이나 이런 거 보면 왠지 그게 막 이게 마음에 동 뜨지. 그런 게 분명히 느껴질 거란 말이지. 더 가보시죠, 이제. 가이, 이제 본문 가자고요. 가이, 양, 인지, 성정이.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성정을, 성정을 기를 수가 있어.
그죠? 기를 수 있으면서 탕척기 사예하고 탕자와 척자는 다 씻어낸다는 뜻이에요. 사예는 사는 사악한 좋지 못한 예는 찌꺼기 그런 뜻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 지금 답답하고 그 찐덕한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또 소융기사제라 끝에 있는 밑에 있는 사제라는 것도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소융이라는 것은 소는 우리 소염제 그러지요. 염증을 없애는 그 제품 약이 소염제잖아. 소융이라는 것은 그런 찌꺼기들을 녹여버리는 거야. 음악을 들어서 뭐 한다? 기분 전환한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지. 그죠? 그러므로 학자 지종에 공부하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소위 지어 의정인숙이. 그래서 의정, 의리가 정밀해지고 인숙, 인자함이 익숙해져서 자, 화순어 도덕제 스스로 화순, 화라는 건 조화를 맺는 거고 순이라는 것은 천리의 이치에 따라가는 거야. 화순, 화순어 도덕제 도와 덕에 화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필어차의 득진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는 어디예요? 음악,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으니 신은 학지성려라. 2단계쯤 가면은 학문의 완성이라고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뭡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뭐다? 내 성정을 기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디 가서 춤을 추고 즐길 자리가 있다. 그럴 때, 아, 나 못해요. 빼지 마시고. 나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세요. 기분 좋게. 응. 노는 자리에서는 또 신나게 놀아. 공부하는 자리는 공부를 집요하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세요. 안, 내 측에 이제 이 동그라미를 장하주라고 그래. 한 장 밑에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장을 장하주라고 그래요. 안, 내 측에 10세의 학 유의하고, 그 내 측이라는 글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 내 측을 살펴보건대, 10세의 학 유의하고, 10살이 되면, 유의, 유자는 어릴 유자지요? 의자는 거동의 자야. 어린 아이의 거동을 배우고, 유치원 때는 유치원 때 해야 될 그 예의 같은 걸 배워준단 말이죠. 13회 13살이 되면 학악 송시하고 예를 아니 음악을 배우고 송시 시를 암송하며 22후에 학예즉 20살이 넘은 다음에 예를 배운다면 예라는 건 어때요? 조금 그런 거를 알아야 그다음에 예가 뭔지 알잖아. 그렇다면 차 3자는 이 세 가지는 세 가지가 뭐예요? 흥어시, 이보예, 성어악. 이 세 가지는 비, 소학, 전수지차라. 소학, 즉 소학은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내용. 소학의 전수, 전하고 받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내 대학, 종신, 소득지, 난이, 선후, 천심자라. 곧 대학, 대학은 대학생, 즉 어른들이 배워야 할 학문. 그게 대학이에요. 대학에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종신이라고 하죠. 종신토록 소득지 난이 난이는 뭐죠? 어렵고 쉽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선후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 천심 얕고 깊음 그죠? 얕고 깊은 것을 얻어야 할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 알았죠? 내측이라는 글에는 내측이 뭐냐면 부녀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가 들어있거든 그 글에. 거기에서는 10살이 되면은 어린이의 거동을 배우고 10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이우며
20살이 되고 난 뒤에는 예를 배워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하고 논어에 있는 이 구절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 그 말이지. 정자왈 천하지 영제 불이 소위로되. 정자 말씀에 천하지 영제, 즉 천하는 온 세상 이렇게 번역할게요. 온 세상의 영재들이, 우리 영재교육 그러잖아요. 뛰어난 재주, 그 사람들을 영재라고 그래. 영재들이 불위 소위로되. 적은 것이 아니로되. 적지 않아. 그렇지만 특이 도학 불명고로 다만, 특자예요. 다만 도학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주는 뛰어난 사람 많지, 그죠? 근데 그 좋은 제주를 가지고 뭐합니까?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세계를 상대로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쓰잖아.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부득 유소 성취니. 그러다 보니까 성취한 바가 있지 못하다 이거지. 인간의 완성된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적다 이거지. IQ는 좋지만 인격 완성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지요. 부 고인지시는, 그러니 무릇 옛날 사람들의 시라는 것은 여 금지 가곡하야 오늘날 노래할 가짜 곡자는 곡조 곡자지요. 노래 곡조와 같아서 수 열이 동치라도 비록 열이 여자도 마을 여자고 리자도 마을 리자야. 그 시골 동네에 동치, 치는 어릴 치자지 유치원 할 때 아까 어릴 유자하고 치자하고 합해서 동치라도, 즉 조그만 동네에 작은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개 습문지, 습지문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다 익혔고 들은 거야. 익히 들은 것이요. 그런 것이라서 지기설고로 그 노래 가사를 알았단 말이지. 지금 요즘 말하면 시라는 내용을 알았다 이거지. 그랬기 때문에 능 흥기러니, 능이 시에서 흥기가 됐었더니, 흥어시를 할 수 있었더니 그 말이죠. 금수 노사 수규라도 이제는 오늘날에는 비록 노사, 노련한 스승, 노사라는 게 숙유, 숙은 숙달딘 선비. 노사 숙이라는 건 뭐예요? 뛰어난 선비들 그렇게 되겠죠.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불능 효기의여든, 오히려 상자예요. 오히려 능히 그 의미를, 그 의의를 깨우치지 못하거든. 황 하물며 학자와 학생들에 있어서는 어떻겠느냐 이거죠. 지금 선생님 같이 이제 한문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시경을 보면은 시경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하물며 그거를 배우는 학생들은 어떻겠냐 그 말이죠. 흥어시라는 게 그런 말. 시 부득 흥어시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런 이유 때문에 흥어시를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두 번째 예를 갖고 얘기하겠죠. 고인은 자 쇠소 응대로 이지 관운상제히 막불유래러니. 옛날 사람들은 자자는 붙어자자예요. 그 밑에 지자가 있지? 일일지자. 자, A, G, B 하면 A로부터 B까지 그런 뜻이에요. 쇠소응대. 쇠자는, 쇠소라는 것은 쇠는 물을 뿌리는 거고 소는 쓰는 거야. 옛날에 마당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뿌려서 쓸었어요. 먼지 나지 말라고 물 뿌려 쓰는 거야. 지금 말하면 물걸레 빨아다가 청소하는 게 쇠소야. 응대는 뭐예요? 응대는 응답하고 대꾸하는 거야. 어른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응대야. 옛날 분들은 어디부터 공부했다고요? 청소하는 것부터 대답하는 거, 거기로부터 어디까지? 지, 관, 혼, 상제. 관은 관예, 혼은 홀예, 상은 상예, 제는 제례. 이걸 사례라고 하지요? 관은 상제에 이르기까지 막불규례라니. 예가 아닌 것이 없었어. 다 예였어, 그게.
금괴 폐괴하니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관례 여러분 모르잖아. 혼례는 알지요? 결혼식장에 15분 만에 끝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상례는 초상집 가는 거 알잖아. 제사는 또 뭐, 하느님이 반대한다 해도 또 부정하는 사람 많잖아. 그게 다 사실은 예거든.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요, 생일. 이제 어른답게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이게 관례.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관례를 하면 되게 뭐예요? 이제 부부간에 집안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혼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프다 보면 죽잖아. 상례. 죽고 난걸 그분들이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제례지 뭐요. 그게 그렇잖아. 생로병사 거기서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기분 이치잖아. 그게 예란 말이지. 근데 오늘날 그걸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시로 이러므로 인륜이 불명하고 인륜 인간이 지켜야 될 질서가 인륜이지요. 인륜이 불명하고 밝아지지 못하고 치가 무법하니 집안을 다스리는 그 법이 없으니 요즘은 집이 왜 집집마다 다스리긴 하지만 어떤 집이야 지금도 잘 다스리는 집도 있지만 정말 개판인 집. 들이 많잖아요. 집에서 못하니까 학교에 내불면 학교에서도 못 챙기잖아. 학교에서 깽판치고 난리치는 애들이 다 부모 부르면 부모는 더 하잖아. 그게 바로 치가 무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 부득 이보예요. 이것 때문에 이보예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고인지 악은 옛날 사람들의 음악은 성음은 소위 양기이요. 소리성자, 소리음자지. 그 음악 소리들은 뭐였어요? 귀를 기르는 거야. 귀를 기르는 거야. 그리고 채색은 아름다운 문이나 그림 같은 것들은 그것은 소위 양기목이요. 눈을 기르는 거야. 왜 우리 그러잖아. 에이, 눈 버렸다. 귀 버렸다. 입맛 버렸다. 그러잖아. 즉, 뭐예요? 좋은 소리, 그거를 못 들으면 귀를 버리는 거고, 좋은 거를 보지 못하면 눈을 버리는 거고,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입을 버리는 거고, 좋은 마음을 먹지 못하면 사람을 버리는 거지. 맞지요? 그렇게 풀어나가는 글이에요. 가영은 노래하고 읊는 것은 소위 양기 성정이요. 그 성정을 기르는 것이야. 그리고 무도는 춤출 무자, 뛸도 자지요. 펄펄 뛰는 거, 춤추는 것은 소위 양기 혈맥이라니. 이 혈맥을 길렀던 거야. 사람이 운동을 하고 체조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 피의 흐름이라든지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뛰는 그게 막히면 사람이 아픈 거잖아.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성어 악. 그건 거창한 거지요. 금괴 무지하니 오늘날엔 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 시 부득 성어 악이라. 이것 때문에 성어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이거죠. 시로 고지 성제하는 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인재를 완성시키기는 쉬웠고 그 자체가 바로 다 그거잖아요. 금지 성제하는 아니라 오늘날 큰 제목을 만들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이거죠. 참 글이 너무 좋지? 난 너무 좋네. 여러분 어려운가요? 자, 한번 선생님 읽고, 그리고 어제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쭉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짚어가면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왈 흥어시하며 흥은 기하라 시본 성정하야 유사유정하님 기위연이 기이지 음양지간에 억양반복하야 기감이니 우입구로 학자지초에 소이흥기 기호선오악지심이 불응자이제 빌어차이득지람 이보예하며
예는 이 공경사손으로 위분이 유철문 도수지 상하님 가이 고인 기부지회와 근해지 속이라 고로 학자 지중에 소위 능타견 자립이 불이사물지 소요탈제 필어차이 득지란 성어악인이란 악유오성시비율하니 경창실화야 입이 가무 발음지절이라 가이양인지성정이 당척기사예하고 소융기사제라 고로학자지중에 소이지어 의정인숙이 자화순어 도덕제 필어차이 득진이 신은 학지성야람 안내측의 십세의 학유의하고 13의 하각송시하고 22호의 항예즉 자삼자는 비소학천수지차람 내태학중신소득지 난이선후천시며람 정자발천하지영제불이소의루대 득이토학불명구로 부득유소성취님 포코인지시는 여금지가곡하야 수열이 동치라도 개습문지 지기설고로 능흥기러님 금수노사수규라도 상불릉효기의여든 황학자호암 시푸득흥어시야옴 고인은 자쇠소응대로 이지관혼상제히 막불유래러니 금계폐괴하니 시이로 인륜이 불명하고 지가무법하님 시부득 입어예야옴 고인지약은 성음은소이 양기요 채색은소이 양기목이요 가영은소이 양기성정이요 무도는 소이 양기혈맥이러님 금계무지하니 시부득성어악야람 시이로고지성제야는 이하고 금지성제야는 나니람.